안녕하세요, 백설마녀입니다. 네, 오늘도 오랜만에 외모 이야기를 가지고 돌아왔고요. 네, 모든 일에는 순서가 있죠. 공자왈, 수신, 제가, 치국, 평천하. 몸을 똑바로 하고 집 청소와 가족 경영을 잘 하고 그 다음이 나라를 다스리고 그 다음에 천하를 평할 수 있다. 다 일의 순서가 있다라는 겁니다. 앞에 걸 하지 못하면 뒤에 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연애를 원활하게 하시려면 외모부터 좀 끝장을 봐 놓으시는 게 좋다. 근데 외모 지상주의를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고요. 저는 저한테 상담 오시는 분들한테 솔직히 그분들이 먼저 저한테 본인 성형 하고 싶다 이럴 때 제가 말리는 경우가 훨씬 더 많고요. 그래서 저는 다 같이 성형 수술을 해서 우리 다 같이 김태희가 되어봅시다 라는 게 아니고, 지금 여러분한테 주어진 그 몸에서 그 얼굴에서 제일 예뻐 보일 수 있는 그 최대치에 는 맞추고 연애를 시작하셨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걸 먼저 하지 않는다는 거는 마치 여러분이 집 청소를 정말 1도 안 하고 완전 개판세판 쳐놓은 상태에서 나는 집에 오는 손님에게 호감을 얻고 싶어 라고 얘기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어떻게든 대접을 잘 해주면 잘 되겠지, 그런 어리석은 생각과 똑같다는 거죠. 집이 막 개판 5분 전이고 바퀴벌레가 기어다니는데 손님한테 아무리 대접을 잘해봤자 그 손님이 과연 여러분을 좋아할 수 있을까요? 손님 입장에서는 그 집에서 나오는 음식은 정말 손도 대기 싫을 거고 억지로 하하호호 앉아서 웃고 계시다가 최대한 빨리 거기를 빠져나가고 그때부터는 당신 초대를 절대 받아주시지 않을 겁니다. 근데 그 순간에도 여러분은 내가 저번 초대 때 뭐 말을 잘못했나? 초대 멘트가 이상했나? 음식이 맛이 없었나? 내 대접이 성의가 없었나? 이런 온갖 본질에서 벗어난 상상을 하고 계신다는 거죠. 이게 바로 준비되지 않은 외모로 소개팅에 다녀온 사람들이 하는 생각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집이 뭐 20평이든 40평이든 최대한 깨끗하게 치워놓고 손님을 부르셔야 된다는 거죠. 물론 외모만으로 모든 연애 문제가 다 해결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그 이전에 허들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남자의 직업, 여자의 나이입니다. 남자의 직업이 어느 정도 이상은 돼야 되고 여자의 나이가 어느 선 이하가 되는 것이 좋다는 거죠. 왜냐? 이 두 가지가 안전한 2세 출산과 양육 환경을 보장해주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일단 그 바운더리 안에 들어온 사람들끼리 경쟁이 시작이 된다는 겁니다. 그럼 그 바운더리 안에 들어왔을 때는 남자가 여자를 볼 때 나이, 그 다음에 뭘 보느냐? 첫 번째, 몸매를 봅니다. 제일 이상적인 것은 키 빼 몸. 키 빼기 몸무게가 110인 케이스. 허용 범위는 플러스 마이너스 2.5kg 정도. 그리고 무릎 위로 오는 치마. 제발 좀 입어주세요. 저한테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제발 그냥 무릎 위로 오는 치마 입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정말 요새 치마 무쇠가 되는 기분인데, 최근에도 어떤 여자분이 DM으로 저한테 저는 정말 남자들한테 여성스러워 보이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면서 이제 셀카를 쭉 보내시는데 전부 다 바지 입은 사진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슬퍼가지고 아 도대체 왜 이러시냐고 제가 거의 울면서 여쭤봤는데 본인 다리가 마음에 안 든대요. 근데 키 빼몸이 거의 110이었거든요 그래서 치마 입은 사진 달라고 해서 보니까 정말 그냥 늘씬하세요. 도대체 본인 다리에 무슨 불만이 있는지 이해가 1도 안 됐고, 여자분들이 제발 본인 다리를 좀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바지를 입으면 남자한테 어필이 안 되는 이유가 이 여자 몸매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남자가 여자를 봤을 때 제일 첫 번째가 나이, 그 다음이 몸매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 두 번째로 중요한 정보를 얻을 수가 없다고. 그럼 그 뒤에 거를 암만 알아봐도 무의미해진다고요. 그 만남 자체가 얼마나 짜증나겠어요. 시간 낭비잖아. 기냐 아니냐 지금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고 있다고, 결정을. 그래서 바지 입은 게 싫은 거예요. 스키니지는 인정. 그래서 남자들이 여러분 다리가 얼마나 뭐 예쁘고 미끈하고 뭐 그런 걸 보고 싶은 게 아니고 키 빼몸 110쯤 되는지 그냥 뭐 그 정도로 러프하게 궁금한 거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그냥 치마 입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얼굴형. 남자들이 얼굴형을 봅니다. 얼굴형. 그래서 제일 싫어하는 여자 셀카 유형이 이런 거죠. 이 얼굴형을 머리카락으로 다 가리고 있는 유형. 그러면 남자는 이 머리카락을 치우면 이 안에 싹 다 얼굴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얼굴형을 가리는 헤어스타일은 안 좋고, 웬만하면은 턱 보톡스 맞으면 다 예뻐지시니까 그걸로도 만족이 안 되시면은 경락 마사지를 받으시면은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 다음에 남자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세 번째, 애엄마로서 적합한가. 여기에는 세 가지 요소가 포함이 돼 있는데요. 첫 번째, 조신한가. 사귀 이전에 스킨십 하는 여자 거릅니다. 두 번째, 밝은 성격. 남자들은 웃상, 그리고 웃음소리,
를 정말 좋아해요. 이거는 그냥 강력한 본능입니다. 세 번째, 소비 습관. 이 여자가 돈을 쓰는 여자인지 모으는 여자인지 뻥튀기 할 수 있는 레벨인지를 보는 건데, 그냥 잘 모아주기만 해도 감사하는 분들이 많죠. 그래서 남자가 여자를 볼 때 중요한 여섯 가지 순서대로 말씀드리자면, 나이, 몸매, 얼굴형, 조신함, 밝은 성격, 소비 습관, 이 여섯 개 입니다. 남자가 여자를 볼 때 여섯 개나 본다고 하실 수도 있는데, 결혼 시장에서 선택권이 있는 남자일수록, 그런 남자일수록 이 여섯 가지를 다 보는 거고, 선택권이 없는 분들은 이 여섯 개 중에 몇 개만 취사를 해서 보시는 거죠. 한마디로 그 남자 주변에 여자가 얼마나 많냐에 따른 문제라는 거죠. 자, 그럼 여자가 남자를 볼 때는 일단 직업으로 확 거르고 나면은 남자 중에 최소 절반은 날아가죠. 좋은 직업을 가지고 계신 여자분들 입장에서는 훨씬 더 많이 날아가기 때문에 전체 남자 중에 한 20%만 살아남아 있을 겁니다. 이미 첫 번째 관문에서 너무 많은 남자분들이 날아가요. 그리고 그 다음이 키. 키 때문에 그 속에서 또 딱 절반 정도가 날아갑니다. 그럼 남아있는 남자분들이 많아도 25%, 적으면 10% 이런 상황에 놓이기 때문에 오히려 여자분들이 따지는 항목이 훨씬 적어요. 남자들 아까 6개나 본다 했잖아요. 근데 여자는 이거 2개만 해도 남아있는 게 10%, 25%, 그리고 또 절망적인 거는 그중에 절반이 유부남이죠. 정말 슬픈 이야기입니다. 새드 스토리예요. 근데 여기서 여자분들이 안 슬프시려면 애초에 직업이나 키에서 좀 덜 날리시면 되는 거죠. 필터링을 하면서 여자분들이 관대해지시면 되는 일이고, 근데 그래도 남자는 6개나 보는데 여자도 하나 더 볼 수 있지. 하나 더 보십니다. 남자 피부를 봐요. 피부. 사실 피부라는 거는 남자든 여자든 본능적으로 다 보고 있지만, 한국 여자들의 피부는 언급할 필요가 없죠. 전 세계 1등. 태초에 그랬는지 시술을 해서 그랬는지 의미가 없죠. 결과론적으로 전 세계 1등입니다. 근데 남자분들의 피부는 아직도 태초 그대로 머물러 계시는 분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확 갈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자분들은 딴 거 하지 마시고 일단 피부과부터 다니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눈썹 깨끗하게 깎고 다니시고, 눈썹 없으신 분들은 문신 하시고요. 그리고 얼굴에 있는 점을 싹 다 빼시고 인중이랑 턱 레이저 제모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일단 여기까지가 기본 디폴트예요. 그리고 제 친구 중에 진짜 여자한테 인기 많은 남사친이 있었는데, 그 친구가 항상 들고 다녔던 게 립밤이랑 핸드크림이었어요. 립밤, 핸드크림 정도는 다 들고 다니시면서 꼭 자주자주 발라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의 연애가 잘 안 풀리는 이유는 70%의 확률로 외모 때문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더럽고 지저분한 집에 손님을 초대를 해놓고 여러분이 아무리 극진히 구첩반상으로 그분을 모셔도 그 손님분은 다시는 여러분을 찾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남자의 직업, 여자의 나이 라는 이런 선제 조건을 갖추지 않으신 분들은 아예 초대를 할 수 있는 집조차 없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대화의 수준이라던가 대화의 코드 이런 걸 따지시기 전에 제일 먼저 초대할 집부터 구하시고요. 그 다음에 집 청소부터 하신 다음에 손님들을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 앞날에 정말 많이 도움이 됐길 바라고요. 혹시 이 관련해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로 많이 많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재밌는 이야기를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행복하세요. 안녕. 설방.